요즘 정부 여당의 새로운 공격수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철벽 총리. 그 총리를 때리려던 야당이 오히려 울고 간다. 조선일보 제목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작 후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덕수 총리 얘기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여전사라고 불리우는 이현주 의원과 맞붙으면서 뜨거운 불꽃 설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4조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네, 최상일 교수님. 네. 이제 본회의장 의석 전체를 향해서 웃지 말라고 호통을 치려면은 원로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현주 의원 저도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네. 저 정도인지 몰랐네요. 아, 그렇습니까? 화면 보니까 제가 네. 다 놀랐는데. 네. 근데 저 정도 얘기 안 하고 네. 표정 이 말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을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고 남에게 설득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저 의정 단상에 쓰면 저렇게 해야지 자신의 존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네. 저분들 개인적으로 전혀 안 그렇거든요. 예.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아, 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저렇게 꼭 해야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다음 뭐 또 당직이나 제가 너무 논리를 비약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직이나 공천에서 또 이게 가만히 된다고 느끼시는 건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아니요, 같이 방송도 네. 해봤는데 네. 논리적이고 차분할 때는 참 물론이죠. 그렇거든요. 저도 방송도 많이 해보고 뭐 사석에서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저렇게까지 안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여전사는 그냥 논리가 강하다는 의미의 여전사라고 전현희 의원 뭐 이런 뭐 이현주 의원 이런 분 여전사라고들 네. 그러지 않아요. 그 한덕수 총리의 반응에 놀란 거 아닐까요? 놀라서는 아까 먼저 저렇게 뭐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표정이 네. 그 격앙됐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전사가 아니라 저도 전자가 붙었네요.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한덕수 총리 저분의 말씀을 저는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정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너무 말이 너무 얌전했죠.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총리가 전사가 된 게 아니라 이 한 총리를 전사로 만드네요. 의원들이 말이죠. 전 그렇게 느낍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전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전사로 만들고 있다. 요즘 한 총리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이었던 시절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맞서던 모습. 이제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당이 공세에 한덕수 총리만 이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통계입니까?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아니 제가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념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기자, 한덕수 총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총리도 뭔가 전략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은 상황이 한 총리를 저렇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총리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나이도 일단 75이고 그리고 네. 정부를 넘나들면서 정말 중용되어 온 정통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절대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본 적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대차게 하는 이유는 네. 저렇게 안 하면은 정말 국정이 무너질 것 같다. 네. 그런 위기감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건드리는 이슈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묵인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국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정부가 뭐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라든지 뭐 독도 관련해서도 뭐 정부가 계엄 독도 관련해서 그렇고 정부가 또 계엄령을 준비한다 이런 식의 선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정말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의 빈자리를 네. 메우는 그런 측면도 왜냐하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처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 기자, 한동훈 대표도 법무장관 시절에 저렇게 이제 맞공세를 펴다가 결국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정치에 입문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발언 하나하나가 네. 이게 정말 뭐 약간 그 발언록이 나올 정도로 예. 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인기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75세의 한덕수 총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진영을 넘나들며 중용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이죠. 박지원 의원과의 설전에서 노련함이 빛났다라는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날의 공방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네, 윤기찬 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무튼 이번 그 대정부 질문 사흘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예. 님께서 조용한 행보를 많이 해오셨고 사실은 예전에 엑스포 때도 가서 화장실도 챙기고 했던 그 맞습니다.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 그때 저기 엑스포가 아니고요. 잼버리. 화장실 청소한 것은 잼버리. 네, 잼버리 때. 죄송합니다. 네. 잼버리 때. 네. 그 정도로 이제 현장 행보 위주 조용한 행보를 해오셨는데 네.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사실 국가 원로급이잖아요. 네. 전 정부 지난 3대 정부 이전에는 부총리와 총리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질문을 의원님들이 팩트 위주로 하지 않고 네. 정치 공세 일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심하게 표현하면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처음에는 말씀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 위주로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세가 나오면 그때 언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제에 대정부 질문에 어떤 좀 태양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